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고강도 운동 후에 할 수 있는 회복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굉장히 짧은 스트레칭이지만 아주아주 시원할 수 있으니 매일매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10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 천천히 고개를 한쪽으로 젖힌 상태에서 옆 종목을 스트레치해주세요. 호흡은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주세요. 좋아요. 반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쿨다운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내 몸이 최대한 높은 심박수에서 천천히 심장 박동이 안정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천천히 내 몸이 녹아드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자, 한쪽 발을 뻗어서 가슴 쪽으로 안아주시고 시선은 반대쪽으로 틀어줍니다. 과한 힘을 쓸 필요는 없고 내 몸이 천천히 이완되는 것만 느껴주세요. 반대쪽으로 진행해볼게요. 이때 몸통이 과하게 틀어지지 않는지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깊게 뱉어주세요. 다음은 앞쪽 손목과 전완을 스트레치 해볼게요. 손바닥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천천히 뒤쪽으로 앉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유연성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고요. 내 손목 입구부터 전완근까지 당기는 걸 체크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손바닥을 다시 틀어주시고 반대쪽 어깨를 내려서 스트레치 해줄게요. 어깨를 눌러주는 느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팔 양쪽의 가동 범위를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가볼게요. 앞쪽으로 뻗은 팔을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반대쪽 팔은 쭉 바닥을 향해 밀어 넣어주세요. 천천히 자세를 풀어주시고 바닥에 누워주세요. 자, 오른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고 잠시 버텨줄게요. 자, 이때 팔로 과한 힘 안 쓰셔도 되고 다리와 엉덩이, 허리에 힘을 푼 상태에서 스트레치 해주세요. 호흡은 깊게 뱉어줍니다. 다음은 다리를 편 상태에서 안아주세요. 다리가 안 펴지시는 분들은 허벅지 뒤에 잡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펴주시면 되고 내가 잡을 수 있는 이 다리 뒤쪽 위치를 찾아서 후면 부위의 스트레치를 느껴주세요. 자, 다리를 니은자로 접어서 반대쪽 다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접은 쪽 다리를 조금 더 천장으로 보내는 느낌을 사용합니다. 호흡은 크게 마시고 내쉬고 반복해주세요. 자, 그대로 다리를 내려서 이 꼬운 다리를 옆으로 넘겨주세요. 시선은 반대쪽으로. 옆으로 살짝 돌아놓은 상태에서 반대쪽 아래쪽에 있는 다리를 잡아줍니다. 앞쪽 허벅지의 스트레치예요. 제가 잠시 안 보이지만 스트레치에 집중해주세요. 앞쪽 허벅지의 스트레칭을 느끼면서 고관절에 힘을 풀어주세요. 다시 돌아놓은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안아줄게요. 마찬가지로 두 다리에 힘을 풀어주시고 안고 있는 다리 쪽
엉덩이, 허리, 골반의 힘을 푼 상태에서 천천히 하체 이완에 집중해주세요. 호흡은 마셨다가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이번엔 다리를 펴주시고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릎을 가능한 범위만큼 펴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잡는 것보다 내가 가능한 위치에 손을 대어주시고 무릎 뒤를 펴서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다리를 접고 반대쪽 다리를 안아줍니다. 엉덩이 쪽부터 허벅지 뒤까지 시원함을 느끼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등에도 힘을 풀어주세요. 자, 그대로 다리를 내려서 반대쪽으로 그리고 시선도 무릎과 반대 방향으로 넘겨줍니다. 허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이번에는 팔을 위로 꺼내고 다리를 뒤로 안아주시면 돼요. 허벅지 앞쪽, 골반 전체적으로 전면부의 시원한 느낌을 받으면 되고 앞쪽에 이렇게 떨어뜨린 다리 무게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편할 거예요. 자, 다음은 일어나서 네 발 자세로 천천히 캣앤카우 진행할게요.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쉬면서 몸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몸 둥글게. 자, 천천히 왼쪽 다리를 앞쪽으로 꺼내서 런지 스트레치 해줄게요. 온몸의 힘을 풀어주시고 앞쪽 골반과 다리가 시원해지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상체는 아주 살짝 젖히는 느낌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쉽니다. 반대쪽 갈게요. 자, 골반은 계속해서 정면을 바라볼 거고 척추를 위로 꺼내서 상체를 살짝 젖히는 느낌으로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좋아요. 다리를 다시 뒤로 보내서 마지막으로 다운독 스트레치 할게요. 자, 무릎 펴주시고 최대한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내면서 후면 부위가 다 스트레치 이완될 수 있도록 잠시 머물러줍니다. 양손으로 매트를 계속 밀어낼 거고 엉덩이, 허벅지 뒤를 사선 뒤로 보내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잠시 아기 자세를 취한 후에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올게요. 시원하신가요? 고강도 운동 후 그리고 무리해서 운동을 한 날에는 꼭 이렇게 회복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